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의 삼각관계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워낙 정적이 많았습니다.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적들이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 보복 정치를 할 텐데 다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자기의 정적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써나가고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더구나 그 정적들 이름 앞에 검은색으로 십자가를 하나씩 긋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파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래도록 보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려오는 소문은 루이 12세가 모든 정적을 용서하고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이제 들어오게 되죠. 나중에 왜 그러면 그 명단을 뽑고 그 앞에 검은색 십자가를 그었느냐 했더니 나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도 내 대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용서하기를 원해서 한 명 한 명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이 12세는요 원래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건데 어떻게 되냐면 사를 8세가 왕으로 있을 때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로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죠. 반역죄를 지었으니. 근데 사를 8세가 나중에는 이 사람을 해방시켜 석방을 해줘요. 은혜로 살았죠. 근데 사를 8세의 자녀들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죽어버리고요. 왕의 후계자가 한 명도 안 남은 거예요. 왕의 서열상 루이 12세가 갑자기 왕으로 추대가 된 거죠. 그야말로 죽을 사람이 용서 때문에 살아있게 되고 절대적인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 용서받은 은혜와 자격 없는 자가 왕이 된 것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재정개혁을 단행하죠. 1504년에. 1506년에는 이 조세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합리한 세법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전쟁 중인데도 이렇게 내치에 완전을 기하게 되죠. 그래서 3부회의에서 루이 12세를 국민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용서가 그 나라 전체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 거죠. 반역자를 위대한 왕으로 만든 거죠. 실제로 우리는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기도 참 힘듭니다. 루이 12세 정적들처럼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다면 관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관용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대 교수님이 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이 한국경제학회 2014년 발표가 됩니다. 논문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1995년 22주였던 한국의 사회통합지수가 2009년에는 24위로 떨어지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 부분도 31개국 조사 국가 중에서 31위예요. 그리고 사회 관용도도 31개 국가 중에서 31위예요. 이 밖에도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밑에서 1등을 하는 것들. 예를 들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복지 예산이 가장 적은 나라예요.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요.
자살률은 가장 높고요, 출산율은 가장 낮고요, 평균 수명도 가장 짧고 주관적 행복도도 최하위예요. 끝에서 1등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병들어 있고 문제가 많은가, 지금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나,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부유한 것 같은데, 유명한 것 같은데 이 모양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용서가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관용이 없어요. 서로 정죄하고 증오하기에 바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고 큰 죄를 지었는지, 마땅히 어떤 자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아주 병든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왕에게 그 종이 하나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고서 자기에게 빚진 조그만 돈 때문에 멱살을 잡고 갚으라 그런 거예요. 갚겠다고 하는데도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들이 왕에게 일러가지고 그 주인인 왕이 다시 호출해서 너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아니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이 정말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고 지금 이 한국 사회에, 특히 한국 교회에 용서와 관용이 없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삼각관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은 긍휼로 탕감받은 빚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절대적인 긍휼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비참한 종이 한 명 나오죠. 이 종은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왕에게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를 알려면은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금이나 은의 무게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한 75파운드 정도 되고, 또 이것을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kg에서 40kg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는 거의 40kg의 금덩어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화를 낼 이유가 없죠, 그죠?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죠. 그러면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금 40kg이 얼마가 되는지 저는 그 금 시세가 막 바뀌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알려면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대요. 또는 6천 드라크마라 그래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한 드라크마도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루의 품삯이 최하로 5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요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열심히 모을 수 있는 드라크마가 312드라크마예요. 데나리온이에요. 뭐냐면은 주일 쉬고 6일 동안 계속 일하고 그리고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기만 하면은 312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6,0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은 19년에서 20년이 걸려요. 한 달란트 만드는데 사람이 돈 안 쓰고 일만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가 되려면 19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년이 걸려요? 한 달란트? 그러면 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얼마나 걸려야 돼요? 20만 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 빚을 갚으려면요 20만 년을 살아야 돼. 그것도 먹지도 않고 돈도 안 쓰고 일만 해서. 이건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화폐 단위나 뭐 계산한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1만 달러들을 현재 시세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만 한다면 2조 5천억에서 6조 원이래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6조 원을 빚을 줬다면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한 왕 밑에 있는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왕의 종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문제를 짊어진 사람이 완전히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빚을 탕감받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 개인이 이렇게 뭐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왕이요,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25절을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이제 그만 갚은 걸로 하자. 대신 너 몸, 네 아내, 네 자식들, 네 소유 이걸 다 팔아서 그냥 이걸로 그냥 쌤쌤이 하지 않은 거야. 이걸로 다 갚는 걸로 하자.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은혜요, 은혜. 왜? 20만 년 동안 자손들이 갚아도 못 갚을 건데 당대로 끝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 대해서 이걸로 끝내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26절에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다 갚으리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갚으리다. 이 말을 듣고요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완전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이었는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심각한 녀석이구나. 아, 이런 녀석은 종으로 썼다가 더 손해보겠다. 차라리 종으로 안 쓰는 게 낫겠다. 그냥 아주 특별한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왕이 이 사람을 완전히 놓아주는 이제 결단을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보니까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앞뒤를 못 가려요 지금.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놓아보내며 빚을 다 탕감해 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종이 탕감받은 이유는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이 되고 헌신적이고 훌륭하고 예심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탕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에요? 불쌍해서.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라 도저히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빚에서 자유케 된 것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긍휼이었어요. 그 은혜 하나 외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긍휼이라는 게 뭐길래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의 근원이 되는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나. 근데 스플랑크나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아주 뱃속 깊은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과 흔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고 너무너무 동감해서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속이 끊어질 듯이 아픈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쓸 때 긍휼이라는 말은 라카밈이라는 단어가 쓰이네요. 라카밈이라는 단어는 야훼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는 건요, 가볍게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요, 지극한 모성애로 속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그 품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희망은,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희망은 여러분의 의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죄인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올 때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고 큐티하고 단사람 많이 도와주면 당당히 들어오고,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면 벌벌 떨고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긍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이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요. 거의 뭐 5조 원에 6조 원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심정으로 겸손하게 나야지. 내가 다 갚으리다, 이 말 자체가요, 아직 주제 방 못한 거예요. 자기의 죄의 크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관계 설정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은 어떤 것으로 관계를 맺을까? 이것은 긍휼을 모르는 비독촉. 이것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갚을 수 있는 빚도 용서를 못해요, 인간은. 아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빚도 탕감해 주는데, 인간은요, 갚을 수 있는 빚도 용서를 못해줘요. 그 내용이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은요, 기어이 놀라운 일들을 저지르고 말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왕에게 그 탕감을 받고 나올 때 그 마음에 용서받은 기쁨이 식기도 전인데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자마자 그냥 멱살을 잡고 너 돈 갚아. 뭐 그렇게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데 친구가 내가 갚을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것은 한 3개월치 정도 월급 좀 더 빚을 졌다는 거죠. 뭐 그 금액이 한 500만에서 1000만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어이 감옥에 쳐넣고야 말아요. 아무리 빌어도 감옥에 쳐넣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엄청난 용서를 받아놓고 삶의 현장에 딱 내려와서 나와 비슷한 친구를 만나는데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요? 자기는 5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 받아놓고 한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는요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다스리시네, 뭐 은혜가 충만한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들어가서는요 완전 사람들이 못되지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찬양하는 모습 보고 사람 고르면 안 돼요. 그 사귀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피해 입힌 사람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하죠. 여러분 특히 젊을 때요 여학생들의 마음에 상처 남기지 마세요. 남학생들 무서워요. 여자들이요 제가 상담을 자주 하잖아요. 어떤 자매들은 믿음이 좋은 자매들 와가지고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이 나를 대신하고 딴 여자와 사귀면서 목사님 제가요 그 녀석만 지옥에 넣을 수 있으면 제가 같이 지옥에 끌고 들어가겠어요. 나 참고 안 가다 좋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매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나에게 피해 작게 입힌 사람 예, 그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 아니 지금 5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이렇게 못되게 멱살 잡고 감옥에 쳐놓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 중에 예,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방어 기제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5조의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그 기쁜 마음보다도 막 빌었던 거, 사람들에게 수치당했던 거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감격이 없고 내가 갚으리라고 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고 약이 올라 죽겠는데 딱 만난 사람이 뭐냐면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냐면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5조 빚을 졌다.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고 죄짓고 말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 막 하게 되는 게 너가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500만 원 빚 때문에 5조 원 빚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원망,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엄마 때문이 아빠 때문이 하는데 그래요? 주 원인이 그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한 남자친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핑계 잡은 거죠. 응? 여러분이 노처녀 된 것이 왜 그 친구가 버려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한테 온팡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실수, 내 그놈한 한 5조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 못된 짓은 지가 다 해놓고 500만 원짜리한테 이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조금 전에 받았던 엄청난 용서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수치당했던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 괜찮아. 야 500만 원 없던 걸로 하자.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수치당한 걸 생각하면, 내가 억울한 걸 생각하면,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서 죄책감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해야 돼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돼요.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하면 그 정도로 그냥 끝내주세요. 다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기회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문제죠.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아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자기가 5조의 죄인인 걸 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그 붙잡고 반드시 감옥에 넣어야 돼요. 왜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는 걸 천하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떠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죄가 너무나 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죄인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편은요, 500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5조 빚진 사람이에요. 그 500만 원의 빚을 나에게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한 가지로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빚을 줬어요. 잘못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걸 착각하니까요. 나한테 잘못하면 나보다 수준 낮은 인간으로 전체를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항목만 나에게 실수한 거지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편에서 자기의 죄가 투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용서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막 끊임없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속에 5조의 죄가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마세요. 그 바보예요. 내가 5조의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500만 원 따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사람은 자기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어떤 항목에서 잘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네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천만의 맞습니다. 네가 5조다. 그 사람은 네한테 500만 원밖에 잘못한 게 없지 않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보다 우월감을 느낌으로써 자기의 죄가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5조 원의 죄인이면서 지가 무슨 자격으로 500만 원을 자기에게 죄 지었다고 끌고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일의 피해자라고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의 피해자가 되면은 자기가 재판장이 된 줄로 착각을 해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온 세상을 다 심판할 자격을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피해자가 재판장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피해자는 피해자죠. 어떻게 그가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공권력에 의해서건 어떤 경제단체에 의해서건 사회에 의해서건 개인에 의해서건 피해를, 너무너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핏대가 올라가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피해자라고 해서 의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나는 이 일에는 피해자이지만 다른 일에는 가해자예요. 나는 이 일에 억울한 점을 당했지만 다른 일에서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남을 억울하게 한 사람이에요. 5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500만 원의 피해를 받았을 뿐이에요. 자격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어리석은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판단해요.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정죄하나? 왜 그 1만 달러를 빚진 사람이 100 달러를 빚진 사람이 기어이 감옥에 끌고 와서 쳐 넣어야만 했을까? 명백해요. 그거.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숨기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책임 전가 때문에 죄책감을 상대편에 넘기려고. 네 같은 빚쟁이 때문에 내가 이런 빚을 졌어 이렇게.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의인이라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재판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 실수한 게 생각이 나죠? 다른 사람 정죄한 것이 얼마나 모순이었고 비논리적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얼굴들이 있네. 그래도 자기가 잘났고 그 인간 용서 못해라고 생각하는 표정들이 몇 명 있어요. 밝지가 않아요, 얼굴이. 괜히 왔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하고는 어떤 관계였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역할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궁휼이 취소된 심판이 임하게 된 내용이 31절부터 35절인데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긍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의 태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떤 내용인가? 31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용서를 받은 감격을 잊어버리고 다른 친구를 이 정죄한 이 사람에 대해서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다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500만 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막 분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속셈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고 난 이게 손해를 받고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니 여러분 500만 원 빚져서 500만 원 갚으라는 게 뭐 나빠요? 나빠요? 500만 원 빚졌으면 500만 원 갚으라, 못 갚으면 너 감옥에 들어가라, 나쁜 게 아닌 것 같죠? 아주 나쁜 거예요. 1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주 나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나는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실을 왕에게 일러 바치니까 왕이 소환했어요. 그리고서 네가 네 동관에게 행하처럼 나도 네에게 행하겠다. 똑같이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 왕이 그를 다시 감옥에 쳐놓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놓고도 용서의 세계를 거부하면 그 정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용서의 질서 속에 용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용서해야 돼요. 근데 나는 용서 받고 나는 이 질서가 싫어, 나는 정죄의 세계 속에 살까, 그 질서 속에 살까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도 다시 정죄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 자기가 원하는 세계대로 그렇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32절을 봐보세요. 32절에 그 주인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악한 종아. 아니 이 사람이 뭐 악해요? 불쌍한 종이었잖아요 원래. 왕이 긍휼히 여겼던, 아주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불쌍한 종아 이랬던 사람이 왜 악한 종이 됐어요? 아니 뭐 악한 일을 했어요? 아까보다 다른 뭐 악한 짓 한 게 있어요? 그냥 빚진 사람한테 빚 갚으라 그랬고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쳐놓은 건데 그게 왜 악한 것이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고 율법대로 하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죄 없는 사람에게 못되게 행한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악은 뭐냐? 하나님이 규정한 악은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용서의 세계 속에 그 질서를 거부하고 율법의 세계, 정죄의 세계, 원리 원칙대로 따지겠다.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화 있을 진자고 저주를 받은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그 이야기를 33절에 왕이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다음 뭐라 하세요? 뭐 한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용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를 쓰면 불합격.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지.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미안해 미안해, 뭔 일 있었니? 이렇게 돼야 돼. 아니 내가 너 가슴 아프게 너 버리고 딴 여자랑 사귀었잖아. 그런 일이 있었니?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사람 주실 거야. 고마워. 뭐 그 정도라고 넘어갈 일이지.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잘못 자고 같이 지옥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가 마땅한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게 너무 마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당해봤어요? 아니, 남녀관계는 제가 어차피 연애를 못했었으니까 그건 안 당해봤지만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나빠갖고 뭔 일이 있었는지 다음날 잊어버리니까, 원수 만나면 반갑고 사랑스럽고, 저는 그래요. 제 은혜예요, 은혜. 그냥 이 치매 비슷한 증상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5조, 6조 막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돼. 500만 원? 그 돈도 아니야, 야. 그냥 잊고 살아.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를 받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설교 들으면서 오늘부터 막 버려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공중에 어두운 권세의 자녀를 따르고 죄악에 절여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죠? 이건 기적이죠?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네가 그 원리 때문에 구원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네가 나 원수였는데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원리 그대로 네가 살아라. 네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진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이 5조 탕감받은 사람이요, 그 동료 친구를 만난 다음에 감옥에 쳐넣은 이 행위는요, 대단히 어리석은 잘못된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배 시간에 경건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기도보다도 더 큰 소리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반대 기도를 드려요. 입으로는
사랑과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는 행동으로는 나 용서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끝까지 증오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하고 행동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그 속삭이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행동을 하는 기도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들려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크게 외쳐도 속삭이는 기도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웅변처럼 하나님께 들려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래놓고도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 인간에게 끝까지 복수하고 따지듯이 하나님도 나 따져주세요 라고 큰 소리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행동의 기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율법 어느 체계에 살 것이냐, 은혜의 체계냐 율법의 체계냐 네가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 헤아리는 것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나 이렇게 대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웃을 뭐요? 주님처럼. 우리 교표 우리 이웃을 주님처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되는 철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용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미 탕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원칙대로 다른 사람에게 원칙을 적용할 때 복음이 유효성을 지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성품 자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크게 받은 사람은 용서가 마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자연스러운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1만 달란트 나 탕감해 주었는데 아니 네 친구 용서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그게 왜 어려운 게 돼야 되냐, 이해 못하겠다는 거야. 너 그러니까 용서 아까 안 받았구나, 내가 다 갚으리라 하는 네 능력 의지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특히 내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탕감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 없었어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요구하지 말고 용서만 하면 그게 유효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종 결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라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겠다고 신앙의 스타일과 색깔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요. 완전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요. 예수님은 마지막 세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뭔가 복음을 지키겠다고 서로 증오하고 고소하고 그래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죠.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용서받은 것이 유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용서함으로 사실은 이 시대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악마의 정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신부님에게 정말 엄청난 용서를 받고 감동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자기를 끝까지 정죄하는 자비에르라는 경감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죠. 자기의 딸, 뭐 자기가 양딸로 삼은 그 아이에게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죠. 자비로운 사장, 시장이 되죠. 이것은요, 용서가 낳은 엄청난 결과였어요. 극악한 죄인이 가장 거룩한 성자가 되잖아요. 루이 12세 반역자가 국민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놀랍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용서의 능력이었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6월 26일이었죠.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기억을 하는데 찰스턴이라는 지역에서 흑인 감리교회에 아주 슬픈 장례식이 거행이 됐죠. 9명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고 있는데 루프라는 그 백인 우월 의식을 가진 청년이 총기를 들고 와서 아이들을 쏴서 죽였어요. 흑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거기에 장례식에서 이 추도 연설을 40분 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참을 침묵 가운데 있다가 사람들이 다 집중할 때 뭐를 했죠?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얼마나 분노와 절망감이 왔겠어요. 자기와 같은 피부색을 가진 그 이유 때문에 아기들이, 어린이들이 살해를 당하고 끊임없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이렇게 멸시할 때 그 증오심이 속에서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를 불렀어요. 지금 백인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와 눈물로 가득한 장례식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놀라워를 대통령이 부를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자기들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할 때 흑인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복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방방방방 막 뛰었어요. 너무너무 속이 붙는 것 같아요. 미국 전체가 감동이 된 거예요. 가장 극한적인 갈등과 분노가 가득해야 되는 그 장례식에서 미국 전체가 하나가 되는 화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제가 또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를 해서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막 그런 대통령. 맞아요. 나쁜 짓을 한 거죠. 잘못된 신학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한 가지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오바마나 대통령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유대 왕들 중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훌륭한 왕들이 있는데 그 끝에 보면 꼭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편들이 나와요. 그러나 훌륭했는데 이런 것은 잘못했더라. 그 사람들 지옥 갈까요? 사탄의 자식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한두 가지 나와 다른 거랑 또는 심각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있어서 그건 마귀의 사탄의 도구라고 단정해버리면 우리는 다 사탄의 도구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그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없으면 서로 다 죽여야 돼요. 자격 있는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아홉 명의 부모들이요, 그 백인 우월주의자 증오심으로 가득한 그 루프를 전부 다 용서해요. 자기 자식, 죄 없는 자식, 교회 안에서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이 용서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랑 고백이에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런 데서 맛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큰 신학의 재정립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끊임없이 교회들이 고소하고 싸우는 이 속에서 복음의 본질이 뭔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싸우냐고요. 저는 우리 민족이요, 어떤 이유에서건 관용이 없으면 안 돼요. 용서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저희 집은, 제 아내는 대구 사람이고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 선거철이 되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고 사세요. 그리스도인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용서를 할까 말까 괜히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고한 사람을 오늘 자유케 해줘보세요. 깨끗하게 용서를 선언해보세요. 보면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무거운 돌덩어리가 벗겨지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용서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나를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첫 번째 석방되는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감옥에서 벗어날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화해와 용서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오늘 할까요? 갑자기 마태복음. 내일 일본을 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주 죽겠어요. 우리의 조상들 그 고난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요,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독도를 진의 땅이라고 하질 않나?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니 제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거기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하시니. 더구나요, 20년 동안 우리 교회랑 교제했던 교회였고요. 그렇게 뭐 오고 가고 뭐 강대상, 제가 우리나라 한국 목사님도 주일 강당 안 빌려주는데 일본 목사님 오시면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 출발하기 일주일 전인데, 지난 바로 주일날, 지난 주일날 그 목사님 오셨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지 말래요. 한국 사람 오는 거 원치 않는데. 아니, 자네들이 오라고 그래놓고 6개월을 준비를 해놓고 오지 말래요. 이유가 뭐겠어요? 메르스 때문에. 자기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 30명이 오면은 자네들 교회 안 나오겠대요. 뭐 집사 직분 다 집어치우고 교회 떠나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미안하지 말라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안 되나요? 저는 이해가 되던데. 옛날에 에볼라 바이러스 퍼질 때 나이지리아든지 기니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출입 못하겠죠? 만약에 그런 때 에볼라 창궐 할 때 그 나라에서 30명이 우리나라 단기 선교로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게 하겠어요, 여러분? 30명이 여기 앉아있다면 여러분 예배당 오겠어요? 똑같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아프리카 미개인처럼 보일 거예요. 예. 어떻게 그거 하나 방향 못했냐고.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제 속에는 지금 불이 끓고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가 회개하기 위해서. 5부까지 끝나보면 제가 이제 화가 풀렸을지 어쩔지는, 용서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상처 없이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그 상처를 딛고 서야죠. 용서함으로 놀라운 일이라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왜 이러한 상처를 우리에게 주시냐? 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놀랍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인가요? 12절인가? 거기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2절이네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요, 그 사람을 좀 풀어주는 정도, 내가 이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비로소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신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요, 언제 인격이 완성이 되고요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완전한 용서를 할 때 그래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배신하고 다른 여자한테 가면요, 그 순간에 아마 여러분이 얼마나 고매한 사람인지 충격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게 위대함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또 인민족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인품들, 성품들,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가득한, 용서가 충만한 공동체, 개인,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결단의 기도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런데 나는 정작 왜 용서를 못하는지, 정말 그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졌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오조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죄인인 걸 안다면 나머지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단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진리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한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자유케 되고 무거운 마음의 짐, 증오의 짐, 미움의 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거룩해지며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부터 그 증오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능력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전하심처럼 완전하게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는 큰 사랑,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을 탕감받은 기쁨으로 이 시대에 용서의 귀한 모델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일본 단기 선교팀과 특별히 이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